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미국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여럿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페드가 긴축 경로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페드 정책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3월의 금리 인상은 50bp가 아니라 25bp가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가 실적을 간밤에 발표를 했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연간 가이던스까지 낮춰 잡으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좀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실망 매물이 쏟아졌는데요. 일단 올해 전기차 생산량 목표치를 40% 넘게 축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와 더불어서 유리와 카펫과 같은 원자재 부품 부족 사태 로 인해서 현재 차량의 인도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CEO가 직접 나와서 밝혔고요. 이와 함께 주가가 15%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업체인 타겟이 간밤 증시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와 함께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특히나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다시 한번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4분기 매출이 9% 넘는 성장 흐름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더욱더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 함께 나왔습니다. 연간 가이던스 자체를 높여 잡은 상황인데요. 구매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배송도 소비자가 직접 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타겟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현재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간밤 증시에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의 최대 수혜주였던 준비디어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매출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전체 매출은 1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성장도 점차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분기만 하더라도 35% 넘는 성장 흐름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는 21% 성장에 그쳤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온라인 비즈니스가 올해는 거의 정체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는데요. 간밤 증시에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네 가지 뉴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